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전국이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접어든 오늘 충북 전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영동에 124mm, 옥천 116mm, 청주 84mm 등 충북 전역에 60에서 130mm의 비가 내렸고 옥천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60km의 바람이 부는 등 강풍도 동반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 전 구간에 차량 통제가 이어졌고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10여 편이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태풍 타파와 관련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제천시와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태풍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제천에 마련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 소독소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태풍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요즘 새로 지은 학교는 웬만한 대학 못지않을 정도로 시설이 좋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기존 학교들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교가 점차 학생 친화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올해 개교한 청주 소로초등학교입니다. 먼저 교실과 복도 사이에 미닫이 문이 설치돼 필요할 때마다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접이문으로 개폐가 가능한 생체 동아리실은 책상 없이 하는 모둠 수업이나 놀이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천장이 교실보다 1.5배 이상 높은 미술실과 음악실 옆에는 도구 준비실이 따로 있고 음악실은 방음도 됩니다. 강당 무대 옆으로는 경사로가 설치됐고 건물 사이 공간에는 탁 트인 널따란 테라스가 조성됐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며주신 곳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음악실, 미술실 이런 데는 정말 어느 대학을 봐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지난해 7개교, 올해 22개교가 선정된 충북형 뉴스페이스 사업도 기존 학교들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신발장과 기증받은 대형 전신 거울이 자리했던 학교 현관이 학생들의 휴게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되게 활용도 높게 쓰이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런 그 재구조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정서 함양에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틀로 찍어낸 듯했던 학교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깝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평소에 먹다 남은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함부로 버렸다간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약국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집마다 모아둔 상비약. 언제든 복용하겠지 하다 오래돼 처치 곤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버리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오래된 약 어떻게 처리하세요? 버릴 때 쓰레기 봉지에서 그냥 버리지 뭐. 그거 어떻게 버려야 돼? 그냥 모아서 버리죠 뭐 같이. 그냥 그 쓰레기 버리는데. 복용하다 남은 약은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싱크대에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약이 일반 쓰레기처럼 매립되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잔류 성분이 유전자를 변이시켜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약뿐만 아니라 물약과 연고 등도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에 이런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시면 됩니다. 한편 세종시 등 인근 자치단체에선 폐의약품 수거함을 주민센터에도 마련해 적극적인 수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간편형 세탁세제인 캡슐형 세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제품별로 세척 성능이 천차만별인데다 일부 제품에선 알레르기 반응물질이 표시되지 않아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캡슐형 세탁세제입니다.
캡슐 모양의 포장재에 고농축 세제를 채운 제품입니다. 세탁 시 사용에 편리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세척 성능에 있어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 제품의 세척 성능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다른 제품의 경우 양호하거나 보통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음에도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 가능 세탁기와 세탁량 표시에선 두 개 제품이 미흡했습니다. 안전성과 친환경성 부분에선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캡슐형 세탁 세제는 수용성 필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때 젖은 손으로 만질 경우에는 그 캡슐이 터져 그 세제가 손에 묻을 염려가 있으므로 그 사용상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캡슐형 세탁 세제의 경우 고농축 제품으로 입이나 눈에 들어갈 경우 물로 충분히 헹구고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음성군 금왕읍의 한 야산에서 52살 남성 A씨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고향집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 밤을 줍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먼저 내려간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한쪽 눈이 실명돼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유가족과의 합의문에 도의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하면서 유가족 측과의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평가소위원회에 도의적 책임을 갖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한다는 문구를 담은 합의문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유가족 측이 이를 수용하고 행안부가 위로금 지급했을 특별교부세를 충청북도에 지원하면 협상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청주시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 회의가 일주일 연기돼 오는 30일 열립니다. 당초 거버넌스는 내일 전체 회의를 통해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실무 태스크포스 회의가 위원장의 교통사고로 열리지 못하면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2019 젓가락 페스티벌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콕 집다를 주제로 청주시 도시재생 허브센터 일대에서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젓가락 경연대회와 체험부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오늘 예정됐던 폐막식은 취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존댓말 사용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 다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9살 A씨와 73살 B씨에게 각각 집행유예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괴산군의 동네 이웃인 이웃들은 4살 아래인 A씨가 계속 반말을 하자 B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고 A씨도 이에 대응해 B씨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도내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에 124mm 등 많은 양의 비와 함께 강풍이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내일 새벽까지는 비와 강풍이 이어지겠으니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CJB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